엑스츄 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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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에 탭키를 누르면 탭키 MPG 모드 탭키 한 번 더 누르면 MPG 모드 사라집니다. 자 여기서 엑스츄 다시 한 번 탭키 엑스 모드 엑스츄부터 엑스츄는 여기에 엑스츄 경계입니다. XPXD 엑스츄 엑스츄 모터 엑스츄 모터 드라이버 가서 XPXD Y축을 어디에 사용했냐. Y축은 상당히 지금 모터가 큰 스텝 모터예요. 이 모터보다 상당히 힘도 좋고 크기가 큰 이게 4마 34인가? 아무튼 큰 모터입니다. 얘는 모터도 크고 모터 드라이버도 크고 모터 드라이버. 결선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는 12V에서 9V에서 24V 모터 드라이버 전원을 공급하는데 얘는 110V로 공급됩니다. 110V. 그래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 110V 우리 220 사용하는데 다운 보냈습니다. 이거 220을 110V로 여기 출력을 만들어주는 얘를 사용해서 여기 110V 공급시켜줬습니다. 얘 한번 넣어볼게요. Y축 테스트 X축, Y축, Z축 모터들을 다 다르게 한번 테스트해요. 이거 한번 사용해봤으니까 굳이 Y축에다 이 모터를 달지 않고 Y축에는 얘 모터 Y축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 Y축은 이거 4마 34인 것 같아요. 이 모터를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 이런 구성을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고. 자, Z축은 AC 서버 모터. 이거 AC 서버 모터입니다. 서버 모터 연결해서. 자, Z축은 저기 얘가 돌아갈게요. 얘가 Z축 테스트 돌아요. 상당히 부드럽게, 상당히 소리도 없이 아주 부드럽게. 비싸지만 아주 고성능의 모터인 거죠. 네. A축은 있는데, 또 A축은 뭐 다른 모터를 한 번 더 달아서 사용할 수도 있죠. 아무튼, 이런 다른 모터들. 얘는 왜 전원이 공급이 안 되지?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이거? 자, 스핀들 전원 공급 시켜주고 여기 컨트롤러에서 여기 와서 얘를 이걸 뭐 스핀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모터를 돌려보겠습니다. 스핀들 돌아간다. 아, 돌아가면서 여기 수치도 나오고. 스핀들 속도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속도를 낮춰보고. 오프. 리미트 스위치 한번 걸어보고.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킨 상태에서, 리미트 스위치 트리거 그러면 멈춰버리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호밍 시스템 이 스위치를 가지고 호밍 기계의 원점을 찾아가는 거죠. 원점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X축 움직임 얘가 Z가 먼저 움직이네. Z는 움직였죠. 자, 호밍 뭐야? 응답 없어. 뭔가 다운되는 것 같은데. 응답 없어. 뭔가 컴퓨터에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뭔가 공부를 할 때는
이런 현상은 뭐 일어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서